끝이에요? 그냥 물. 근데 저기가 약간 본진이네요, 약간. 드라마 대사. 저기 누구 있네. 어디 어디?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? 들어가네. 아, 이제 제대로 운동하려고. 어, 또 저건 많으시네? 어, 저기 갔다가 의자에 앉는 게 한 세트인가? 아, 그렇게 한 세트? 아. 저게 말로 만 역시 운동을 하셔가지고 안 해. 알고 세트로 한다 하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세트. 미치죠. 네 운동. 하나, 둘, 셋, 넷, 일곱. 반 운동. 하나, 둘, 셋, 일곱. 준비 운동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원 걸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요즘에는 이제 몸을 만들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뭐 기구를 그냥 왜 갖고 있는 것 같아. 다섯, 여섯, 일곱, 끝이야. 자, 두 번째 세트 하셨어요. 불도 꺾어야 되는 거야. 아, 불까지 끄는 게 세트야. 거기까지 한 세트. 아니, 그냥 고무줄만 하실 거면 그냥 식탁 밑에 이렇게 걸어놓고. 그러니까. 이렇게 볼까. 하시나 보다. 오케이. 이놈의 퀴즈. 뭐예요? 아, 제가 사실은 저희 스태프들하고 퀴즈 내는 걸 되게 즐기거든요. 제 유일한 낙이 이 친구들 퀴즈 틀릴 때 그걸 바라보면서 웃는 건데 너무 남의 실패를 보고 웃는 거를 취미로 못 맞출 때 약간 뭔가 진행자로서 말도